발견 훈련소의 아침. 밥 줘요. 나 배고파 일어났어. 미안, 오늘은 나부터 먹을게. 얘들아! 누구도 이사 갑시다. 우리 이사 가요. 왜요? 쉴 땐 집 밖에 나가는 거 아니야. 왜 이리 소란이야? 우리가 어딜 간다고? 아휴, 이사요. 집을 옮긴대요. 여기서 우리 청춘을 다 보냈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 이사, 어떻게 가요? 내가 신발 데려 올게. 아차! 신발! 하우스! 이야, 문 닫아줘. 어떻게 이사를 가긴? 이렇게 잘하는 윤수리가 있는데. 신발가 옆에 있어가지고 아우 냄새. 이제 겨우 4살. 하지만 훈련소 동물들을 이끄는 꼬마 대장 윤수리거든요. 장군아 이리와. 아하, 장군이랍시오. 그렇게 좋냐? 응, 난 윤수리가 먼저 챙겨주면 좋아. 아싸, 내가 두 번째. 하우스. 하우스. 자, 이제 다들 준비됐니? 이사 가기 싫어서 도망간 녀석이 있구나. 짱 밑에 있어. 어머나, 고양이가 있었네. 네, 낯선 곳 싫어하는 고양이라고요. 윤수리가 그냥 내버려 둘까? 아무리 뒤로 유혹해도 절대 안 넘어가. 얼른 이사 가야 된단 말이야. 이 녀석이! 어서 이리 와! 이 녀석이! 왜 가기 싫다니까! 진짜 별로야! 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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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는 저기 있는데. 윤수라, 너 뭐하냐? 너희들 혹시 별로 못 봤니? 뭐라고? 아이 참, 난 윤수리 부탁이라면 거절을 못해. 저기 뭐야?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건 골라지 마. 잡았다. 윤수리한테 어떻게 당해? 아침 먹고 과당, 점심 먹고 과당, 저녁 먹고 과당. 하루 24시간, 1년 365일, 4살 평생을 동물과 더불어 자라온 윤수리는 훈련소 나라 꼬마 대장님! 동물 친구들과 함께 새 집으로 떠나는 길. 저기가 우리 집이야. 저기 보라색 집은 보이지요? 저기가 우리 훈련소예요. 와, 훈련소 새 보금자리 너무 멋지다. 새 집에 왔다고? 새 집에 왔다 얘들아. 와, 새 집이다 새 집. 나 빨리 내리고 싶어. 빨리. 자, 그럼 누구부터 내려줄까? 나. 무슨 소리? 여기 2층부터요. 헐, 나라니까. 이사 가기 싫을 땐 언제고? 자, 모두의 바람을 담은 윤수리의 선택은? 어떡해? 윤수리가 제일 가벼운 고양이 화장실부터 옮기네요. 여기저기서 실망한 동물 친구들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에이, 화장실한테 지다니. 엄마, 여기! 어우, 대단하다, 윤수라. 많이 무거울 텐데. 끝까지 혼자 나를 수 있겠어? 힘들었다. 올라갈 수가 없어. 너무 높다. 윤수리와 엄마의 합동 작전으로 이사는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나 잊은 건 아니지. 훈련소의 귀염둥이, 훈련소의 마스코트.
장군아, 저기 윤슬이 온다. 저기 윤슬아, 나는 1, 2등은 뺏겼어도 괜찮다. 장군아, 뺏겨도 괜찮아? 그래, 그래, 이제 낫지. 윤슬아, 화장실도 가고 친구들도 가고 사료도 갔네. 아우. 꼬치에서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싸, 새 집에서 오줌은 내가 1등. 어서 온 집에 내 냄새를 풍기겠다. 장군이의 집을 소개할게요. 여기선 저만의 특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여기는요. 자, 이제 다른 친구들도 모두 나와야지. 그래, 조심조심. 은비와 담비는 윤슬이 엄마가 결혼하기 전부터 키워온 가족. 오늘 이사한 동물 친구들 중 나이가 가장 많거든요. 아유, 언니, 새 집에 왔어요.